상추들 상하이 이성훈 TV의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네, 이번 시간 드디어 DC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마블만 했던 이유는 그 계속 요즘에 그 인피니티 워 개봉까지 마블 영화만 나와서 했던 건데 DC 피규어 해야죠. DC 피규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DC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나요? 슈퍼맨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슈퍼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짠, 짜라잔. 자, 슈퍼맨이고요. 슈퍼맨만 있냐? 아니죠. 그의 아버지 조엘도 있고요. 조엘만 있냐? 아닙니다. 또 이 맨 오브 스틸에 나왔던 빌런이지요. 제너럴 조드 장군까지 있습니다. 저렇게 세 개의 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아 슈퍼맨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맨 오브 스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버전이죠. 뭐 박스 아트는 이렇게 지금 슈퍼맨 마크가 멋있게 딱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걸 살짝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짠짠짠 슈퍼맨이 잠자고 있죠. 네,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업! 여기 옆에 보면 스페셜 셀러브레이션 기프트가 있네요. 그쵸? 요게 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1 스케일이라고 써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잠시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Man of Steel 슈퍼맨입니다. 아, 헨리 카빌의 얼굴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이때는 머리숱이 그래도 조금 있어요. 요즘 저스티스 리그까지 가면 이마가 조금 더 많이 벗겨지셨는데 거기는 또 이게 불도 들어오더라고요. 아, 빨리 닦고 싶은데 그건 뭐 내년에나 또 출시가 되니까 기다려보면서 맨 오브 스틸 버전의 슈퍼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슈퍼맨 뭐 굉장히 멋있죠? 뭐 관절 가동 범위 오우 너무 많이 구부러지네요. 엄청 많이 구부러지고 우와! 와 유연성 짱입니다. 어머 잠시만 이렇게 된다고? 징그러운데?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건가? 우와! 앞으로도 이렇게 구부러지네요. 이게 이제 수트가 일체형 수트긴 한데 조금 늘어나는 이렇게 재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관절 가동 범위는 많이 좋은 것 같고요. 원래 이 슈퍼맨 마크도 잘 되어 있고 근데 슈퍼맨은 뭐겠습니까? 원래는 이 빨간 반스를 입어줘야 되는데 요즘 나온 영화 버전에서는 빨간 반스를 입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한 사나이. 살짝 얼굴에 이염이 조금 있어요. 여기 살짝 이염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뭐 중고 구입을 한 거라서 괜찮습니다. 예. 소 쿨! 와 스탠드도 엄청 멋있네요. 스탠드가 슈퍼맨에서 여기 지금 가슴 심볼 확대한 느낌으로 우와 멋있습니다. 이거를 스탠드가 이렇게 높죠? 네. 날아다니라고 여기 또 높은 스탠드를 또 넣어줬네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타면 가슴이 조금 찝힐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긴 하지만 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망토가 굉장히 크네요. 오 이렇게까지 넓을 줄 몰랐어. 우와 옛날에 저희가 비전 망토 했듯이 좀 이렇게 철사가 돼 있으면은 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구현을 했을 텐데 그냥 손이에요. 손 파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래는 이 손 파츠 외에는 루즈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가 들었습니다. 와 이거 묵직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영화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크립토나이트 이 커맨드 키입니다. 그거 이렇게 한번 쏙 이렇게 한번 쏙 빠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S자 돼 있는. 그리고 여기 뒤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거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커맨드 키 하는데 요게 이제 한정판으로 들어있나 봐요. 예, 요것도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요런데 그렇죠 조금 세련된 문양들이 좀 다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망토를 좀 들여서 이렇게 보면 박음질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죠? 박음질이 보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고 엉덩이도 튼실하고 여기 식스백! 와하 식스백 이렇게 그래요 대형 가슴 근육까지 이렇게 해서 슈퍼맨은 딱 보여드려봤고요. 다음 아버지죠? 네 조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save all of them.
박스가 같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박스가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열립니다. 여기 또 조엘의 심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그때 조엘이 타고 다니던 그 그렇죠 에너고스트에서 처음에 타던 이름이 기억은 안 나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얘는 진짜 우와 여러분 조엘입니다. 러셀 크로우랑 얼굴이 너무 똑같아요. 이거 엄마 소름 러셀 크로우 아니야? 점까지 엄마 여기 점 이거 점까지 잘 돼있네요. 오 이 친구는 조금 여기가 이제 그래도 철사가 좀 들어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 안에 보시면 원래 그 아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슈퍼맨 그 비니로 이거를 잠깐만 열 수가 있나? 아 그래요.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네요. 지퍼가 그래서 지퍼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정말 지금 진지하다. 자 이렇게 이렇게 까주면 네, 슈퍼맨의 옷이랑 똑같은 옷이 있는데 얘는 그래도 팁이 없어요. 좀 덜 죄송합니다. 너무 다 칩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슈퍼맨 옷을 좀 밋밋하게 입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손루즈는 총 세 쌍입니다. 여섯 개가 들어있고 크립톤 행성에서 네 싸울 때 그 썼던 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뭐 이게 뭐 이상하게 생긴 해골 뭐 반만한 이렇게 보면은 저기 해골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코덱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엘이 가져와서 이 슈퍼맨의 몸에 그 애기 슈퍼맨의 몸에 이렇게 신잖아요. 그렇죠? 조엘의 스탠드 똑같은데 색깔만 좀 다르죠. 조엘이 요거 약간의 그런 황동 그런 색깔이어서 네,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번 끼워볼까요? 이 손으로 끼워볼게요. 오 손목 관절 빡빡한 거 봐요. 근데 원래 이 조엘은 자 이렇게 해서 조엘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너럴 조드 장군입니다. 어우 여기는 또 이렇게 조드 장군의 또 심볼 이렇게 되어 있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악랄한 표정으로 잘 잠깐 더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될 게 얘는 일반 버전이 아니고 일반 버전을 의뢰해서 광 커스텀을 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는 거랑은 좀 이 재질이 많이 달라요. 우와. 미친다 이거. 우후. 자 여러분 보시죠. 제너럴 조드입니다. 우와 우와 멋있습니다. 이거 와.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 갑옷들이 다 광 커스텀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좀 전문가분에게 의뢰를 해서 이걸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버전은 약간 더 회색빛? 은색빛이 도는데 이건 약간 검은색 느낌이 들고 다 이렇게 갑옷이 있지만 그래도 관절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 안에는 똑같은 이런 천 재질인데 이제 검은색이죠. 제너럴 조드 장군의 색깔 검은색이고 오 묵직합니다. 얘는 여기 보면 상처가 이렇게 예, 여기 눈 옆에 보이잖아요. 요거 이제 초반에 싸우다가 조엘에게 이렇게 긁혔는데 예, 그거까지 또 표현을 또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그 지구 왔을 때 썼던 그 헬멧이에요. 그거 이거 한번 바꿔 껴볼까요? 이거 바꿔 껴도 와 엄청 카리스마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살짝 뽑아주고 아 여기 조금 아 좀 아쉽지만 이런데 목이 좀 긁혔네요. 이런데 목이 요거를 꽂아줍니다. 와, 그리고 역시 또 이거 써주면 또 카리스마 있는 또 악당 느낌도 좀 있죠. 홈파츠 역시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많이 들지는 않았고 여섯 개 이렇게 네, 들어 있고요. 아, 이게 망토네요. 아, 그렇죠. 조드 장군도 망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번에 천댁인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꽂으라고 그래요. 처음 다 꽂고. 요거 요렇게 또 똑같이 같은 사이즈인데 네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살짝 띄워놓고 아 여기 요렇게 똑딱이가 있네요. 똑딱이 요렇게 안쪽에 이렇게 똑딱이가 되어있어요. 그거를
뒤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아 꽂는 것 같은데 아이씨 어렵겠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놓을 거야? 이거 하는 시간이 잘 있는 거예요. 아야 안 할래요. 이거 뭐 아야 봐봐 이렇게 이렇게 자 꽂았다 자 됐다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아니 이거를 지금 보면 여기 이쪽에 이제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약간 꼬챙이 같은 걸로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할게요. 갓킹 제너럴 조드까지 오 카리스마 있어 진짜 카리스마 있어. 야 그래도 이거보다는 그래도 장군 얼굴이 더 낫겠죠? 네, 이걸로 고쳐서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표정이 나 악당이야 하고 있죠. 제너럴 조드는 크립톤 행성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장군, 뭐 사령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반란을 느끼죠. 쿠데타에 이제 실패를 해서 이제 추방당하게 됐는데 코덱스가 얘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코덱스가 지구로 신호를 얘한테 보내줘서 이제 그걸 찾으러 또 지구에 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뭐 피 터지게 뭐 싸우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일단 스탠드가 이렇게 통일되니까 이렇게 통일감이 있어서 좋고요. 그래도 주인공인 슈퍼맨 가운데 좋겠죠. 스탠드마다 본인의 그런 색깔로도 이렇게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실제 제품은 요거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저는 요걸 이제 커스텀을 한 제품을 가져온 거라서 광커스텀 비용까지 하면은 원래 제품의 가격은 이제 두 배가 넘게 뛰는 거예요.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다 20만원 중반대, 셋 다 20만원 중반대인데 아무래도 요런 제품들은 조금 또 할인도 많이 하거나 중고 장터에서 10만원 뭐 중반대까지도 봤어요. 이 친구도 한참 10만원 뭐 중후반대까지도 제가 중고 매물들은 좀 봤고 슈퍼맨은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뭐 마블 피규어뿐만 아니라 이런 DC 피규어까지 동반 핫토이 제품들이 조금 가격들이 조금 상승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도 못 사 나도. 오늘 DC 피규어 첫 번째 시간 슈퍼맨과 그의 아버지 조엘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빌런 조드 장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상추들 안녕.